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사업자 형태를 간이과세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도 다른 사업자들과 원리는 같아요. 오늘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은요, 2021년 7월에 대대적으로 개정이 되었죠. 불과 2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혼동이 많이 되는 시기예요.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고요. 그 전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보겠습니다. 부가세의 계산 방식은 간단하죠. 매출 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시 지출한 부가세를 뺍니다. 그럼 납부할 부가세가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할 때 부가세를 냈다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는다고 표현하죠. 부가세를 따질 때는 1년을 6개월씩 두 개의 기간으로 나눠요.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상반기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반기가 2기,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각각 계산합니다. 1기가 끝나면 그 다음 달인 7월에 6개월치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요. 2기 역시도 12월 말일에 끝나니까 다음 달인 1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확정신고 전에 예정신고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 예정신고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건 사업자의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표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가 1기입니다. 그 중에서 초반 3개월, 즉 1월부터 3월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한 것이 1기 예정신고예요.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인 4월 25일까지입니다. 물론 공휴일이면 하루 미뤄져요. 그리고 1월부터 3월분 부가세를 계산해서 4월에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했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다시 최종적인 신고를 합니다. 이게 1기 확정신고예요. 예정신고 때 낸 세금이 있다면 그건 이 확정신고 때 공제해요. 이런 식으로 2기 역시도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모두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죠. 1년에 총 4번을 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6개월 단위로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의무가 없는 것뿐이고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그럼 뭔가 이득이 있어야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하겠죠.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의무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세금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계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는데 세금이 어떻게 나오냐?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해서 알아서 고지서가 나와요.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인데 우리는 이 계산법까지 알 필요 없고요. 어쨌건 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고지서에 나오는 세금은 내야 한다. 직전 기에 냈던 세금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알아서 나온다. 그리고 그 세금은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공제하는 겁니다. 왜? 나라에서도 중간에 한번 땡겨받고 싶으니까 세법을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요, 고지서에 적혀있는 이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했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번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가세를 많이 냈는데 이번에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낼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예정고지세액은 돈을 많이 벌었던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돈을 잘 벌지 못한 이번에도 세금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는 이때 예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매출세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또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아서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즉
이번에는 돈을 잘 못 벌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적거나 마이너스인데 예정 납부 세액은 지난번 많이 벌었을 때를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현재 상황과는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개인 사업자도 예정 신고를 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미리 환급받을 수가 있죠. 물론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다시 계산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만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개인 사업자가 자금이 부족할 때는 이게 훨씬 유리하죠. 자, 오늘은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간이과세자가 좀 복잡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